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5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ETF의 대비율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는데,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ETF 대비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ETF 대비율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거래를 가급적 피해야 하는 시간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TF 괴리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ETF 괴리율은 한마디로 ETF의 시장 가격과 실제 가치 간의 차이를 뜻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의 장중 NAV가 순자산 가치죠. 67,050.36원인데요. 현재 6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괴리율은 -1.41%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의 괴리율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이죠. 괴리율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만약 괴리율이 마이너스라면 ETF가 저평가됐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플러스라면 해당 ETF가 고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만약 우리가 고평가된 ETF를 매수할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또한 높아지겠죠. 결국 ETF를 투자하실 때는요, 우리는 괴리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반드시 투자할 때는 괴리율을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을 뒤지며 괴리율 관련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보면 ETF 괴리율 초과 건수가 무려 7배나 증가했고, 모르면 비싸게 산다 라는 거, 그리고 ETF 괴리율 리스크 비상 이라는 그런 제목의 뉴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ETF 괴리율 초과 건수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고 있는데요. 7월 5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ETF 괴리율 초과 누적 건수는 무려 2,77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630건에 비해서 약 3.4배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또 하나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지식이 있는데요. 바로 괴리율 초과 공시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국내 ETF 경우는요, NAV의 1% 이상, 해외 ETF의 경우는 NAV 2% 이상 고평가 혹은 저평가됐을 경우 괴리율 초과 공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상식적으로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괴리율이 왜 발생하는지, 투자자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괴리율은 ETF의 순자산 가치 NAV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입니다. 괴리율은 공식이 있는데, 현재가 그리고 장중 NAV-1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해당 공식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현재가는 시장가격, 그리고 거래가격을 말하고요. 실제로 매매가 체결되는 ETF 가격입니다. 장중 NAV는 INAV라고 부르는데 실시간 순자산 가치를 말하고요. 장중의 10초마다 산정되는 실시간 순자산 가치입니다. 마지막은 전일 NAV가 있는데요. 기준가격, 순자산 가격이고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한번 산정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요, 괴리율은 ETF의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치의 차이를 말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현재가, 그리고 장중 NAV, 전일 NAV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합니다. 하나, 현재가는 시장 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둘, 장중 NAV는 INAV 또는 실시간 순자산 가치를 말하고요. 셋, 전일 NAV는 기준가격 또는 순자산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P, 유동성 공급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LP 유동성 공급자는요, 한마디로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그런 공급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ETF 가격 형성과 괴리율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LP 제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유동성 공급자, 즉 LP에 대해서 정리해보죠. LP는
자산운용사와 별도 계약을 맺은 증권사로 유동성 공급자라고도 합니다. 즉, 물량을 사거나 팔거나 팔면서 이제 장중 NAV, INAV라고 하죠. 순자산 가치, 장중 NAV에 가까운 호가를 제출해서요. ETF 가격이 NAV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알아본 ETF 계리율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신고 스프레드 비율입니다. 신고 스프레드 비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LP들이 최우선 매도가, 최우선 매수 호가의 차이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호가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신고 스프레드 비율을 말씀드리면 통상 1% 이내 해외 주식형 ETF는 2% 이내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ETF 계리율이 발생하는 원인 및 우리가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ETF 계리율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우선 호가 의무 면제 기간이 있습니다. 오전 동시 호가 시간 8시에서 9시까지고요. 주식 시간 개시 후 5분, 9시부터 9시 5분, 그리고 오후 동시 호가 시간인데요. 15시 10분부터 15시 30분까지 10분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해외 주식형 ETF 계리율의 발생에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거래 가능 시간의 차이, 보면 미국은 시차에 의한 장 거래 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중국, 홍콩은 개장 및 폐장 시간의 차이가 있고요. 시차에 의한 거래 시간 차이도 있습니다. 휴장일도 있고요. 휴일, 명절, 연휴 등장 거래일 차이가 있죠. 그리고 기타를 보면 수수료, 해지 비용, 거래세 등 LP 호가 스프레드로 발생하고 ETF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경우 매수 희망가가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한 경우 또한 계리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될 텐데요. 왜 ETF 계리율이 발생하지? LP도 있는데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TF 계리율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가능 시간이 다른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요.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은 시차로 인한 거래 가능 시간이 다르고 중국, 홍콩 시장은 개장과 폐장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ETF의 계리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국은 개장에서 ETF가 거래되더라도 투자 대상인 해외 시장이 휴무인 경우도 있고요. 이때 LP의 호가 제공이 원활치 않게 되면 계리율이 커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 해외 주식형 ETF의 계리율이 커진 이유 또는 또한 증시 변동성 때문에 LP들이 적정 호가를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ETF 가격 형성에 LP 역할이 중요한 만큼 LP 호가 제공이 원활하지 않으면 계리율이 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꼭 ETF 매매를 할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ETF를 매매하실 때요. 고려해 봐야 할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오전 동시호가 시간이죠. 8시부터 9시. 그리고 포함해 거래소 개장 후 5분, 9시에서 9시 5분. 그리고 오후장 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 15시 10분부터 30분까지 10분간에는 LP에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ETF 거래 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시간에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겠죠. 괜히 ETF를 비싸게 살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꼭 ETF 매매를 하실 때 해당 부분도 고려하셔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 ETF의 계리율은 한마디로 ETF의 시장 가격과 실제 가치 간의 차이를 뜻하고요. 즉, ETF 계리율이 마이너스라면 ETF가 저평가됐다는 거고, 반대로 플러스라면 해당 ETF가 고평가됐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둘, 우리는 현재가, 장중 NAV, 전일 NAV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넣어두어야 하는데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재가는 시장 가격 또는 거래 가격이고요. 실제로 매매가 체결되는 ETF 가격입니다. 두 번째, 장중 NAV는 INAV 또는 실시간 순자산 가치라고 말을 하죠. 장중인 10초마다 산정되는 실시간 순자산 가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일 NAV는 기준 가격 또는 순자산 가격을 말하는데요.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한번 산정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세 번째, 해외 주식형 ETF 괴리율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거래 가능 시간이 다른 것이 주요 원인이고요.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은 시차로 인해 거래 가능 시간이 다르게 되고, 중국, 홍콩 시장은 개장과 폐장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ETF 괴리율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국은 개장에서 ETF가 거래되더라도 투자 대상인 해외 시장이 휴무인 경우도 있죠.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재울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울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을 만드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신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